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무개념 카니발 가족 이후 또 다른 민폐 가족이 등장했다. 딱 일주일 만에 같은 장소에 또 쓰레기 무단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. 이번 주 내내 무개념 카니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고소인 A씨가 2일 다시 글을 올렸다. A씨는 우선 고소건은 잘 진행했습니다. 고성경찰서에 도착하니 카니발 가족이 글을 보셨는지 합의 안 할 것을 알고 계시네요 라며 후일담을 전했다. 그리고 2일 오후 3시 20분경 찍힌 CCTV 영상 화면과 함께 새로운 쓰레기 무단투기 가족을 소개했다. 이 한 주 동안 그 난리를 쳤는데 또 어떤 분이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같은 장소에 정말 똑같은 일이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만이라며 A씨는 몇 장의 사진을 올렸다. 사진 속에는 검은색 SUV 차량에서 내린 가족들 사이로 한 여성이 음료캔 등의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는 모습이 보인다. A씨는 혹시 당사자다 싶으시면 뉴스 출연 원하시 쪽지 주세요라며 참고로 3일 동안 공중파 종편 시사방송 등등 PD, 기자에게 연락처 받은 것이 50개가 넘습니다라고 덧붙였다. 이를 본 놀이꾼들은 패러디인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인가 캬 저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소인데 왜 저러고 사냐 노답이네 개념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등의 반응을 남기며 새롭게 등장한 쓰레기 가족에게 질타했다. 한편 A씨는 지난 25일 달에 자취방에 무단 침입해 샤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